나도 지네들처럼 하루 종일 책상 놀이하면 회식카드도 안 썩는다. 매장은 늘리면서 충원은 안 해주고 밖은 뺑뺑이 돌리는데 무슨 기운이 넘쳐서 이삼차 회식을 따라다니냐고.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점점 힘들다. 늙었나 봐. 아유, 왜들 이래? 우리 아직 안 밀리는 나이다. 한 살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모르고 하는 소리지. 동기끼리 자꾸 나이 얘기할래? 진짜 언니라고 불러줘? 언제든 대환영이야. 아우, 늙든 젊든 일단 에너지 보충은 필요하니까 보양식 어때? 좋아. 쌀국수. 어? 쌀국수가 무슨 보양식이야? 맛있게 먹으면 다 같은 거지. 가자.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야, 다리 좀 뭐라고, 제발. 아, 친구가 매일 밤마다 외로우면 어? 몸살을 치... 안녕하세요. 어, 누나. 어? 왜 여기서 있구나. 편히들 쭉 앉으세요. 어디 사세요? 저요? 부모님 댁은 지방이고 저는 목동이요. 혼자 살아요? 최고네요. 아니, 왜 이래? 그 최고로 좋은 데 사신다고요. 네. 어디 사세요? 저 분당이요. 저는 방배동. 스케줄이 있어서. 드시고 가세요. 아, 먼저. 쌀국수 쏠 거지? 어제 도와줬잖아. 조용히 안 해. 잘 먹을게. 근데 두 분은 어떻게 아는 사이예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전화 왔으니까 와, 벌써 20년이 넘었네. 진짜. 얘네 누나하고 내가 초중고 동창이야. 아, 완전 가족이구나. 답답해. 누나도 아시지 않나? 오기 전에도 거기 매장하는데. 어, 그래요? 어딘데요? 어느 매장이야? JTBC